세 번째 조건인 비선점인데요. 비선점 같은 경우에는 이 비선점이 선점이 되도록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겠죠. 결국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대두락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밑에 좀두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봤는데, 첫 번째 상황은 어떤 경우냐면, P1은 지금 현재 리소스 R1과 R2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P2는 리소스 R3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P1이 R3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연출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때 P1이 R3를 요청을 하게 되면 R1과 R2를 그 다른 프로세스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선점할 수 있도록, 즉 선점이 될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프로토콜이 있고요. 즉 현재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자원을 요청을 한다. 그러면 현재 쥐고 있는 자원들이 선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프로세스 P1이 R1을 요청을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바로 요청한 후에 할당이 될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 R1을 P2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1이 요청을 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P2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밑에 아래의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R1이 P2가 R1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R1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P2가 또 다른 자원, 여기 R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또 다른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같은 자원 중에 뭐 다른 인스턴스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자원을 요청하고 있는, 즉 hold and wait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때 P1이 R1을 요청하는 상황, 이런 경우에는 R2가 현재 이 R1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자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선점이 된다. 즉 R2가 이용하고 있는 엣지를 단절하고 R1을 P1에 할당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 선점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두락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영대기인데요. 환영대기는 앞에서 본 것처럼 계속해서 그 요청하는 그 방향이 어떤 환영을 이루는 이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자원 요청과 자원의 할당 이런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진행하기 전에 간단히 몇 가지 수식을 보면 R이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자원이 R1부터 Rm까지 있고요. Large N은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뭘 하기 위한 함수냐면 자원의 그 각각의 자원마다 어떤 특정한 자연수를 부여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자원수는 이 자연수는 자연수에는 각각의 인스턴스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각각의 자원이 사용하고 있는 인스턴스의 개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그런 숫자의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테이프 드라이브가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 드라이브, 프린터가 있는데요. 각각의 그 자원에 대해서 R1, R2, R3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고요. 각각에 대해서 숫자 자연수 1과 5, 11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룰은 뭐냐면 숫자가 낮은, 즉 자연수가 낮은 그 자원, 이 자원은 이 숫자가 높은 쪽으로만 그 요청을 할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자원 R2와 R1의 관계를 보면 자원 R2가 이 함수 F에 대해서 더큰 값을 가지죠. 즉 얘는 5가 되겠고 얘는 2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프로세스 P가 R1과 R2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PR1이 숫자값이 작고 R2가 크기 때문에 그 요청하는 순서도 이렇게 순서를 지켜줘야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좀 빨리 지나갔네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현재 프로세스가 R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홀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R1을 요청을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영대기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부여를 해놨는데요. 따라서 R1이 상대적으로 작은 값이고 R3가 큰 값이기 때문에 현재 R3 가지고 있는 값을 릴리즈하고 즉 해제를 하고 R2를 요청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케이스는 R2를 현재 P3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P3가 P가 프로세스가 자원 R3를 요청을 하고 할당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그 함수에 의해서 각각에 부여된 이 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낮은 값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우리가 어떤 특정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높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그 방향으로만 요청을 할수 있는 그래서 할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지켜주면 환영대기가 절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 데드락 보호, 데드락이 아예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드락 방지 기법을 쭉 살펴봤고요. 예, 지금부터는 데드락 회피 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데드락을 다루는 그세 가지 방법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 결코 데드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즉 시스템이 데드락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 중에 첫 번째 방금 살펴본 게 데드락 방지 기법이고요. 프리벤션 기법이고 지금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데드락 회피 어보이던스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메서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데드락 그 방지 기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교차로가 아까 사거리에서 만약에 데드락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아예 이 사거리에 가지 않는 방법이 있겠죠. 예. 우리가 앞에 네 가지 조건을 쭉 살펴봤지만 아예 사거리에 가지 않으면 데드락이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데드락의 회피 방법은 만약에 우리가 데드락이라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즉 사거리가 있고 그 사거리의 현재 상황이 교통정보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 요걸 갖다가 알게 된다면 내가 진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필요로 하는 정보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있다 그러면 시스템이 데드락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무언가 해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정보들을 한번 보면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자원을 이용할 때 내가 최대로 얼마만큼 사용할 건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미리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데드락이 어보이던스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동적으로 즉 시스템이 운행되고 있는 도중에도 현재 그 자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할당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상태를 갖다 정의하는 그런 변수가 있는데요. 정보가 있는데 available이라는 변수. 그 자원을 얼마만큼 현재 쓸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가 할당이 돼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프로세스가 최대로 요구하는 그 자원의 개수가 있는데 앞으로 얼마 더 요구를 할 것인지에 관한 이런 정보들이 추가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데드락 그 회피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아까 사거리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사거리 상태를 우리가 알고 내가 진입을 해도 되겠구나 아니 아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럼 진입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걸 어떤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안전 상태 세이프 스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상태의 정보를 봤을 때 내가 진입을 해도 안전하겠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진입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즉 언세이프하면 진입을 하지 않은 그런 방법인데 요 안전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기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 은행에 돈을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돈을 요청을 하는데, 은행에서는 사실 이 친구가 돈을 얼마만큼 즉 대출을 하는 거죠. 빌린다고 했는데 무조건 다 대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무시하더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현재 내가 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 보유한 금액에서 요청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요걸 갖다가 보고, 그래서 만약에 충분히 빌려줘도 충분히 또 다른 돈을 요구하는 대출을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충분히 대출을 해줄 수도 있고 다른 데 투자를 할수 있는 여분의 상태가 된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다. 여유가 없다. 그러면 언세이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시스템 입장에서는 충분한 자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자원을 할당해 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할당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이프 상태라고 얘기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세이프 상태는 우리가 지금 프로세스와 리소스, 즉 자원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을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원을 할당해 줄 것이 아니라 이 자원을 할당해 주더라도 시스템이 할당해 줬을 때 시스템이 안정 상태, 세이프냐, 언세이프냐를 판별하고 할당해 주겠다는 거죠. 접근 방법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뒤에서 다시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시스템에서 지금 수행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P1부터 PN까지 있다 그러면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어떤 안정 상태, 세이프 시퀀스가 존재하면 시스템은 세이프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뒤에 이 세이프 시퀀스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즉 프로세스 P1이 특정한 자원을 사용을 하고 해제를 하면 P2가 이어받아서 쓸 수가 있고요. 그렇게 쭉 사용하고 해제하고 사용하고 해제하고 하다 보면 전체 시스템에서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이 현재 할당돼 있는 자원이 할당돼 있는 상황에 있고 요청돼 있는 상황에서도 대들락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시퀀스가 존재하면 자원을 집중적으로 할당해 주겠다라는 그런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한 얘기지만 그래서 시스템이 세이프 상태다 그러면 대들락이 결코 일어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시스템이 언세이프하다 그러면 대들락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언세이프하다고 판단이 되면 절대 자원을 할당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쓴다 그러면 시스템은 대들락에 있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어보이던스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결코 언세이프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표로 또 그림으로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시스템이 세이프냐, 언세이프냐라고 얘기했을 때 언세이프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데드락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는 새로운 요청에 대한 자원을 할당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